네. 요거 우리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 3분까지 네.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랑도 뭐 힘겨루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여론에서는 6월 말, 7월 초 입당한다고 하는데 합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쪽 공보 라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좀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일단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위험 부담 하나를 털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수사예요. 지금 공수처도 수사에 들어갔고 중앙지검은 지금 수사 다 끝내놓고 허만한 컨텐츠 예, 특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있어요. 지금 저기 조중동에서는 계속해서 뭐 1년 동안 이성윤이 수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났는데 뭘 어쩌겠다는 얘기냐. 웃기지 말라고 실드 그래. 실드 치고 있대. 실드 치고 있어. 그 1년 동안 윤석열이가 총장하는 바람에 까고 싶어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윤석열이 나가거나 3월 이후부터는 가능했었어요. 예. 그랬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서야 수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걸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그 결론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은 저 어떻게 진행되는 거 이걸 좀 보고 자신들의 행보를 인사 이후에 예. 중앙지검장 바뀐 그렇죠. 후에 예. 중앙지검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저 1, 2, 3, 4차장 네네. 바뀌는 거 중간 간부 인사들까지 인사 다 봐가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7월 초까지 미룰 겁니다. 그런데 그 7월 초까지 아무 이유 없이 미루면은 검찰 욕먹죠. 인사를 보고 하려고 네. 욕먹죠. 그러니까 어떻게냐면은 괜히 딴지를 거는 겁니다. 제가 볼 땐 현재 그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은 소장님은 저도 비슷한데요. 지금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코바나 컨텐츠 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감찰방해.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두 가지 건은 죄는 맞는데 징계사안으로는 확실한데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처벌 거에 대한 사안이냐? 쉽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그 두 개를 내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공수처 접수되는 곳이 많은데. 저도 그래갖고 좀 그렇죠.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범국민 고발 운동을 하면서 제목을 다 적시해서 이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코바나 컨텐츠 건에 대해서 검찰들이 마치 서울중앙지검이 김호수한테 보고도 안 하는 처럼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한테 협찬 내역을 다 내려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코바나 컨텐츠 건이 그만큼 아주 아킬레스 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드가 들어온 건데 직접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거. 마누라가 만약에 중앙지검의 등단부터 갑자기 거액이 들어왔고 원래 조금 내던 기업이 많이 내는 게 이게 확인되면 확인됐잖아요 상당히. 그럼 이건 뇌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마누라한테 돈을 주면 그건 뇌물증이에요. 예, 이건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 그냥 뇌물이에요. 뇌물이고 직접 뇌물이에요. 그다음에 보험성으로만 해도 고위공무원은 보험성 뇌물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판례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실드 치는 기사가 나와요. 중앙지검을 공격하는 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기업이 협찬 내역을 제공해라는 게 어떻게 기업 활동 방해입니까? 내가 그래서 곰곰이 한번 기업하는 사람들 협찬 내역 내는 거 힘들어 그거 5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협찬하잖아요. 무슨 미술관이든 뭐 비영리 단체는 그러니까 사회공헌팀이나 그 홍보실에 목록이 다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몰래 얼마였고 엑셀 다 있어서요. 5분도 안 걸리면 그게 네. 무슨 기업 활동 방해입니까? 떳떳하면 내면 되는 거죠. 윤석열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아, 그게 잘 알죠. 나는 그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묻고 싶어. 그 언론사들이 그 기업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 이번에 우리 협찬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작년에 얼마가 나갔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가 나왔으니까 얼마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산이 있으니까. 예.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목록 냈다고 그걸 가지고 그 기업 수사 방해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다가 언론사들 협찬 받은 게 나올까 봐 그게 지금 겁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것도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장영준 기자님 아까 말씀하시려던 건 또 뭐예요? 또 있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거는 지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싸움인데 윤석열이가 조금 더 세력들을 만든 다음에 국민의힘과 입당할 때 적어도 주요 보직들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차지하기 그런 위해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혼자 호를 단신 들어가 보면 사실상 몸만 들어가지 그렇죠. 국민의힘에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주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볼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 들어가는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공보 담당자를 두 사람을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당에 들어가면은 공보 담당자가 제일 먼저 생겨요. 근데 굳이 개인 공보 담당자를 두 명이나 뒀다는 거는 좀 밖에 오래 있을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언론 플레이를 좀 오랫동안 예. 해야 되는. 아니면은 사실 그 자기가 합당이나 입당을 먼저 생각한다면 정무적인 일을 할 사람을 먼저 임명을 하겠죠. 그렇죠. 한 명은 조선일보 출신이고 하나는 동아일보. 동아일보 출신인데 기자단 간사는 중앙일보한테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여러분 별명이 뭐 우리 애청자 윤시본이로도 잘 지어주고 십서방인데 이 십서방으로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조중동 윤석열로 저는 요즘 부릅니다. 보니까 완전 그리고 실제로 방상훈 비밀 독대 있잖아요. 홍석현 비밀 독대 있고 그렇죠. 김재호도 비밀 독대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리고 김재호 딸도 지금 봐주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비리 다 봐주고. 그러니까 조중동 비밀 독대하고 김재호 딸 입시 비리 얘기하는 거죠. 입시 비리 네. 다 수사도 안 하고 최성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인드 자체가 수구냉전. 수구냉전 기득권. 네. 그것도 그렇지만 조중동이 모든 공보를 담당했다는 자체가 이 모든 대선 프로젝트는 조중동이 끌고 나가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중동이 띄워주고 그리고 조중동이 띄워주면 지가 그에 특혜를 있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약사바고 왜 또 다른 걸로 보면 조중동의 방어 없이는 윤석열이 대권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하자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스스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가진 게 아무것도 그렇죠. 내공이 철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 현충원의 그 박명록 쓴 거 보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 지금 DJ 박명록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DJ를 창세기급 하나님으로 만들어봤잖아요. 지평선을 연다고. 예. 지평을 만드신 게 아니라 지평선을 만드신 분. 지평을 여신 게 아니라 DJ를, 지평선. DJ가 뭔가 잘못해서 반성하는 사람 만들어버렸잖아요. 성찰하신 분. 통찰하신 분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공보 담당자부터 만들어냈는지 알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은 아 밑바닥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꾸며주고 실드를 쳐줄 수 있는 사람, 예, 분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을 업으려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반기문이나 황교안 이런 말 실수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을 줄이기 위해서 공보를 많이 두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 메시지 자기는 안 나서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을 자기 입으로 말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같이. 감히 이런 자가 정치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 비극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하다 보니까 상황이 꼬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제압해야죠. 근데 하나도 겁낼 게 없다. 2주일간 보니까 윤석열과 이준석의 바닥이 다 드러나버렸다는 겁니다. 벌써 다 드러났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박형준의 바닥을 안 드러낸 것도 아니고 오세훈이의 바닥을 안 드러낸 것도 아닌데 조중동이 나서면 진짜 많은 사람들은 별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예, 절대 당연하죠. 예. 쟤네들은 있는 사건도 덮는 애들인데. 아, 그럼요. 어?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이번 대선 질까 봐. 불면증 그러니까, 있으세요? 예, 진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돼요. 네. 절박하면 뛰어야 되고 사실 재보궐선거는 원래 불리한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안타깝게도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는 선거인다가 워낙 오세훈과 박힌 문제가 많으니까 네거티브 이슈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말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겪고 민주당 범민주 세력이 당하는 네거티브는 빨리 받아치고 프레임에서 벗어난 다음에 대선은 원래 예정된 선거예요. 네. 거기다가 포지티브한 의제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무수하게 내놓으면 돼요. 아 바로 이거다. 근데 그것을 대선 때만 내놓으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6월달 7월달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청자들께서 많이 제가하고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요. 대체 공유율 확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끊임없이 회자가 돼요. 맞아요. 아, 대체 공유율 확대됐대. 그다음에 피해 지원도 풍선에 나오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오는데 이번엔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준대. 아, 글쎄 신용카드 더 쓰면 10%는 또 포인트로 더 준대. 이게 한 6월달 7월달 계속 이야기 된다 보세요. 여름 휴가까지 8월달까지. 그런 눈에 띄게 민심 회복될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그 지금 그 프레임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 무슨 계속 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꼰대 정당 됐다. 근데 이걸 벗어나는 길은 서민 중산층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저는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단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4.7 재보궐선거는 일단 시작부터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네. 아이고 우리 질 것 같다. 자 일단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계속 이거 누구 탓이다라고 하면서 단결이 안 됐어요. 그쵸, 그쵸. 단결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거티브는 우리가 할 거 하면 돼요. 네거티브 그 개총수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고 실제 정 그 당 그 후보는 비전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렇죠. 비전. 희망을 줘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그 제가 그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NBA의 그 많은 뭐 정과 17범 이 사람을 포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뭘로 포장했습니까? 747로 포장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비전. 쉽고 간단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으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비전을 개발해라.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는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제발 좀 일 좀 하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민주당한테 늘 이제 선거라는 건 단순해요. 이슈를 선점하는 자가 이겨요. 아, 맞습니다. 근데 늘 민주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이슈를 선점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선거 이길 때를 보면요. 청와대가 이슈를 선점을 했어요. 국회보다 청와대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거기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상승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슈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지지율이 빨렸는데 딸렸는데 이슈를 선점하라. 그거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비전 말씀해 주신 그리고 대안을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행정부의 힘, 입법 권력의 힘 갖고 이슈를 선점할 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